천국에 건너가서 천국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일을 도모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백범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두루 답사를 하시다가 만주로 건너가서 거기서 친구를 몇 얻고, 그리고 김리연이라고 하는 분이 해외 의병부대를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1895년부터 95년부터 96년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로, 국모 시해에 대한 복수로 의병운동이 일어났는데, 백범 선생도 그에 참가해서 해외 첫 의병부대인 김희연 의병부대에 가입을 해서 강계성을 지키고 있는 일본군과 관군을 공격해서 강계성을 점령하는 전투에 참가를 했어요. 이때도 그림이나 사진이 남아있질 않아서 백범 기념관을 만들 때 이 장면은 할 수 없이 큰 그림을, 기록화를 그려서 표시를 했는데, 이 전투에서는 김미연이라는 분이 지략이 조금 모자란 분이어서 그렇게 쉽게 참패를 안 당해도 될 걸 결국 참패를 당했습니다. 결국 의병 운동이 실패를 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의 산포수들을 조직해가지고 의병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천국을 가볼까 하고 다시 또 동지를 구하려고 나서다가 안악군에 있는 치아포라고 하는 주막에 들렸는데, 거기서 한복을 입은 변장한 일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가만히 들으니까 이것은 일본 간첩인데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쯔지다라고 하는 일본군 간첩을 공격을 했어요. 일본군이 일본 돌을 가슴, 몸에 숨겨두고 있다, 그걸 빼서 역습을 하니까, 원체 그 김구 선생이 젊었을 때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주먹으로 제압을 하고 그 일본 돌을 빼앗아서 쓰지다라고 하는 일본군 육군 주미였는데 이 간첩을 처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치하포 사건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백범 선생은 이 쓰지다 처단, 치하포 사건 후에 바로 어디로 가버리시지 않고 거기다 또 방을 붙였어요.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국모 보수로 이 외를 처단하였다. 해주 백운방 기동이라는 건 턱골에 김창수하고 자기 이름을 당당히 쓰고 집에 돌아와서 태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3개월 후에 아니나 다를까 잡으러 와서 체포당해가지고 인천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서에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았는데, 당시는 대한제국 시대니까 일본은 직접 신문은 하지 못하고 한국 감리가 신문을 하는데, 자꾸 일본 경찰관이 와서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아주 신문 과정에서 호령을 해요.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나라에 와서 나를 신문을 하려고 그러나, 국모를 시해하고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노리는
너희들의 그 나쁜 야망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 그대로 둘 수 없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떠나라고 아주 당당하게 훈계를 한다. 그리고 인천 감리에게도 예, 부끄럽지 않은가? 그 아주 질책을 하니까 감리가 정말 부끄러워서 쩔쩔맸다고 하는 기록이 몇 군데 사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형을 받았어요. 이제 일본군 육군 중위를 처단을 했으니까. 하마터면 사형을 집행당할 뻔했는데 그 고종 황제, 광무 황제가 최종 결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죄목이 국모 보수로를 목적으로 한 처단, 일본군 처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살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의병의 일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바로 사형집행 정지를 명령했어요. 그리고 특사를 준비를 했는데 주한일본공사 임권조라고 한 사람이 아주 사형집행을 즉시하고 이 일을 끝내라고 황제를 우리나라 정부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은 안 됐지만 사면도 되지 않고 감옥에서 지내게 됐는데 감옥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과 일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인천 감리서 안에 있는 개화된 직원들이 김창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책, 개화에 대한 책, 태소신사라고 하는 서양 최근세사에 대한 책, 세계지지라고 하는 전세계 지리에 관한 책, 온갖 신개화 서적들을 넣어주면서 자꾸 읽으라고 그래요. 그걸 열심히.